수업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입동이 11월 7일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이번 주간에는 무토에게만 영향을 받게 돼요. 상당히 혼자서 고독할 수 있는 주간이고요. 우선 11월 운세를 미리 올려놓긴 했는데 몇 달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해묘미 운동을 하는 달입니다. 신의 월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해묘미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사실 이번 주간에는 다소 좀 힘에 많이 부치는 상황이에요.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울 수 있고 혼자서 많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조금 더 고달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은 월요일인데 갑자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숨겨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일단은 들키면 안 되는 일들 또 덮어놓고 일단은 도망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은 을축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천간에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이 여기서 조성이 됩니다. 말실수를 화요일에는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와 함께 시비, 구설, 관제 이런 것들도 가볍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성이 필요한 날입니다. 수요일 11월 9일은 병인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경쟁이 심한 상황에 몰리게 될 수 있고요. 기대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11월 10일 정묘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 다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잘한 부상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시거나 활동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월 10일 금요일 무진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요. 진토는 단단한 흙은 아닙니다. 이 진토 속에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먼 곳에서 외국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먼 곳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는 그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 다음 11월 12일 토요일은 기사일이에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말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요일 11월 13일 경호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되어서 생각이 많아질 수 있고요. 실수에 대비해서 내가 실수를 만약 했다면 변명을 상당히 자주 할 수 있고 합리화하기 급급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이죠. 을목 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을목은 이번 주간에는 무토에게만 영향을 받게 되고 목이 쑥쑥 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11월 달 신의 월에 대한 월별 운세를 업로드 해두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의 월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민년의 신의 월입니다. 이 해수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을목 입장에서는 식상 건강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간과 소화기 쪽은 여러분들 건강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신의 월이 들어오면서 약 한 달 동안은 지금 이번 주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은 문서를 얻게 되는 이로운 일이 있어요. 뭐 자격증이라든가 시험운 같은 것들은 올라간다는 상황이겠죠. 운적인 상승이. 근데 남녀가 조금 다릅니다. 남자분들은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되는 신의 월이기 때문에 다소 좀 힘들 수 있어요. 과정 자체가.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활동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고도 고정비에 대한 돈이 충당이 된다거나 이득이 있는 달입니다. 실제로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게을러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놀러 나가신다거나 또는 이사라던가 이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활동성이 축축 처지는 달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 그 한 달 중에 일주일 동안은
을목에게 해로운 일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월 7일 입동 들어오는 날이죠. 갑자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날이에요. 월요일은요. 그래서 다소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마음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11월 8일은 을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의 응원을 받게 되고 크게 지지를 얻게 됩니다. 호의를 갖고 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제 수요일은 11월 9일 병인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피로 이상으로 소극적으로 수요일에는 행동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변 분위기 자체가 을목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양보를 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당하게 되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11월 12일 정묘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을목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조직에서 또는 본인이 몸을 담고 계신 사업장의 위치에서 능숙하게 일처리를 해내게 되고 인정을 크게 받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 11월 10일은 무진일이 들어와서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이 진토는 단단한 흙이 아닌 허토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에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신중함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보내버리거나 또 다소 독선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외부인들이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은 기사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소비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그런 움직여야 되는 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 외출 계획이 없었어요. 회식 계획이 없었어요. 본가에 내려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 11월 13일 일요일 경호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경제적인 기회가 크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 생겨서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땡스 버튼 통화 후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동이 11월 7일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신의 월로 바뀌게 되죠. 현재 이민년이고요. 자, 이렇게 병화 입장에서는 11월 운을 먼저 말씀드리긴 했지만 천일기니 해유예요. 무시할 수 없는 글자죠. 나를 도와주는 흐름이고 그러면 남녀가 똑같이 또 그러냐. 이건 좀 이제 할 얘기가 좀 있는 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같은 천일기니지만 우선 몸을 좀 쓰시는 쪽으로 고달플 수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괜찮단 말이죠. 결과만 보자면 이번 주간에는 무토가 이 병화에게 우선 7일 동안 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이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찌됐든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부족할 수 있지만 전체 30일 동안의 흐름 자체는 신의 월로 흘러가는 상황이라 어떤 명예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결과 자체가 고달프지만 어쨌든 상승의 효과가 있고 여성분들은 그냥 평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의미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목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날짜 11월 7일 입동이 들어오는 갑자일 같은 상황에 보셨을 때도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기는 날이 되죠. 오늘 하루는 다소 무책임한 상황을 맞이하시게 될 수시로 이 무책임한 상황 자체를 수시로 좀 마주 대할 수가 있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두절된다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뭐 집주인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본인이 따박따박 돈을 받아야 되는 어떤 채권자 또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 나는 손님이고 상대방은 직원이나 사장이에요. 연락 두절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무례한 상황을
월요일에는 다소 좀 빈번하게 만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화요일 11월 8일 을축일은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에 병화가 놓이게 되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경금이 묘가 되고 진금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과감하게 내가 어떤 쇼핑을 할 수 있어요. 물건에 대한 구매를 추진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배우고 싶었던 어떤 과목, 과정 그런 클래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등록하시거나 계약을 하시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요일에는 그런 과정 자체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신에게 투자를 하시게 될 거다. 이제 리딩이 되고요. 11월 9일 수요일은 병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도움을 받는 상황이 생겨요. 실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목요일 정묘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기쁜 소식, 주변인들의 기쁜 일, 주변인들의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11월 11일 금요일 무진일을 보겠습니다. 자,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고 하는 이 상황은 허토, 그러니까 단단한 땅은 아니에요.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깜빡깜빡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나 안경 어디다 뒀지? 열쇠 어디다 뒀지? 차키 어디다 뒀지? 막 헤매요. 또는 내 생각이 맞다고 강하게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 대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집이 좀 강해집니다. 금요일은. 이제 11월 12일 토요일은 기사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날은 또 자존심, 자존감 엄청 강해져요. 자존감, 자존심, 주변의 신뢰를 강하게 얻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능력치가 아주 최고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이제 11월 13일 일요일은 경호일입니다.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아마 일요일에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흐름이 보여요. 운동을 하신다거나 장거리를 어디 다녀오신다거나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컨디션은 좋지 않아요. 좀 머리가 띵할 수도 있고 나가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화분들의 특유의 결과를 향한 집착, 결과를 향한 몰입 이런 감정이 강해지는 상황이라서 일요일에는 자신의 컨디션을 무시하고 일에 대한 추진을 강하게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간인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입동이 11월 7일에 들어와서 신의 홀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번 주간만 정화일간 분들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을 일으키고 이 불을 증폭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넓은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남녀 할 것 없이 좀 어려워지는 한 주가 아닌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날 11월 7일 갑자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헤어졌던 인연, 지인 등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부 인사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 화요일, 을축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공사 또는 프로젝트 이런 모든 일정들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지체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 11월 9일 수요일은 병인일이 들어와서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수요일에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1월 12일 정묘일은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데요. 대인관계에서 힘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무진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 진토는 여기서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특정 관계 때문에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월 12일 토요일 기사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애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어야 하는 지나친 겸손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로 인한 의기소침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몰아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악플 또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인해 싸울 수도 있고요.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토요일에 말 한마디 이렇게 의견을 잠시 보탰다가 정화가 공격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겸손이라고 썼고요. 마지막으로 11월 13일 일요일은 경호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여서 경쟁이 심한 일에 시험이나 오디션도 포함이 되겠죠. 이 경쟁이 심한 어떤 경쟁 상황에 내가 뛰어들게 됩니다.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튜브 같은 것도 이날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은 이번 주간만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11월 7일 입동으로 절기가 이제 바뀌어서 신의 월로 달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넘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요. 수습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해지는 주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시력에 해당하는 기운이 화의 에너지인데 이번 달에는 크게 떨어지거든요. 또한 신의 월에 이 해수라고 하는 인자 자체가 외국을 뜻합니다. 해외 운과 연관이 있어요. 해외 프로젝트, 해외에 지금 나가셔야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직업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이번 달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무토일간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갈등, 어떤 이혼 문제 같은 내재적인 문제들로 인한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의 월에 들어서면서 남편에 대한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현재 하고 계신 일적인 부분에서는 일복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이 한 달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식상운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건강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흐름을 보겠습니다. 갑자일이 월요일인데요.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만큼 무토가 피곤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두 번째 날 11월 8일 화요일은 을축일이 들어왔는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이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새로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새로운 일을 준비만 하시다가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 다음 11월 9일 수요일 병인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새로운 관계가 또 계속 시작이 됩니다. 일해야 되는 사람을 뽑는다거나 또 그런 외부의 미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부 인맥을 이제 맺게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 목요일 11월 12일 정묘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조심성이 떨어집니다. 또 정신집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1월 11일 금요일은 무진일이 들어와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안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실수 또는 가까운 사람들의 무례한테도 주변인으로 인해서 본인까지 나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 11월 12일 토요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자신감이 다시 회복되고 자신감이 올라가는 날로 주변인들께 크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월 13일 일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건강이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면 부족이 이날 생길 수가 있으니까 건강관리를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토 입장에서 우선 신의 월을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무토를 먼저 주간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일들을 본인의 일보다 해결하려고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우선 신의 월, 물론 월별 운세로 11월달 운세 제가 미리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이 해라는 글자가 이제 지지로 들어오게 되면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기상으로는 가을이 끝났고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잖아요. 이는 이제 겨울에 운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 속에는 갑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토 또 갑목, 임수 이렇게 지장간이 7일, 7일, 16일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약간 임수는 지금 잘려서 아마 화면에 표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놓겠습니다.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같은 주간운세라 하더라도 이 기토일간 남성분들께는 같은 해묘미 운동이 아무래도 좀 흉하게 작용을 하는 의미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못 느끼시다가 막판에 마지막에 이 해월 마지막 하순부터 해서 좋은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운동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서 달이 실제 신의 월로 바뀌게 되죠. 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갑자일이 월요일입니다.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죠. 정관이 정관에 이렇게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면서 이날 하루밖에 안 되지만 불안함과 갈등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옵니다. 감정상으로. 그리고 또 기존의 일을 본인이 그만둘 수 있는 흐름도 들어오고요. 기존에 내가 사귀고 있던 지인이나 친구들, 지인들과의 엇갈리는 인연이 또 보입니다. 말 그대로 지인들 간의 결별이 월요일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화요일은 어떠하냐면 11월 8일이고 을축일이죠. 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이 축돌하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즉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입고가 되지요. 긴장감이 부족해지고 게을러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금이 임묘가 되고 신금이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긴장감도 떨어지고 반응 자체에 센스 있게 대처를 못한다. 그럼 직장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화요일 날 아무래도 좀 주변인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1월 9일 수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진행하고 있던 일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왔던 일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변심을 하거나 그 계획 자체가 그냥 무산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11월 10일 목요일은 정묘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결정권을 다시 기토일간 쪽에서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고 또는 자신의 능력이 두각을 드러낼 수 없는 간섭이나 방해가 다소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추가로 문서상의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주사를 맞는다거나 의료 판단을 받는 상황 또는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다거나 어떤 투석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감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믿고 맡기지 마십시오. 이제 금요일 11월 11일 무진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본인이 도움을 받겠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 기사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크게 휘둘리게 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변인들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3일 일요일은 경호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걸록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을 하게 되어서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크게 얻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땡스 버튼을 통한 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경금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경금이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를 11월 7일부터 맞아들여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선 이 조합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 특히 문서 또 현금과는 관련 없는 자산의 증가가 잠시 한 달 동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장기 미제 문제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풀리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에도 이 영향권이 들어가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왜 독신이라 적었을까요? 좀 외로워지는 고독에 가까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목이 이 신의 월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잖아요. 이 해수에서 을목이 사지에 놓이거든요. 에너지 사, 죽을 사자죠. 에너지가 죽는다. 즉 위축이 되는 흐름입니다. 을목 정제의 흐름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금전 소비 부분에서는 예전에 뭐 펑펑 지르거나 쓰셨다 그런다면 이제는 절약 모드로 가시는 상황이죠. 어려워서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일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입동 들어오는 첫날 갑자일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우선 건강이 크게 다운될 수가 있고요. 또 금전 소비에 대한 부분이 위축이 됩니다. 돈을 쓰고 싶은데 지갑을 안 들고 났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집안채는 너끈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현금이 부족한 좀 얼척 없는 그런 상황이 월요일에 생길 수 있습니다. 화요일 11월 8일은 을축일이 들어와서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집중력이 강해지고 또 굉장히 차분해지는 흐름입니다.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왔다 그런다면 화요일에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받아칠 수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 11월 9일 병인일 같은 경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여요. 새로운 환경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력서를 내서 또는 새로운 인터뷰에 응하게 되신다거나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이고요. 목요일은 11월 10일 정묘일이죠. 그래서 정관이 정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나름 또 계획만 무성하고 실행은 전혀 되지 않는 흐름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고 발을 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11월 11일 무진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진토라는 이 환경지에는 허토, 즉 단단하지 못한 흙인데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의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운이 실제 이날 있어요. 별표 쳐놓을게요. 문서운이 있고 외부 투자를 본인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그만큼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 들어갑니다. 11월 12일 토요일 기사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고요.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된다거나 계약을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문서에 사인을 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일요일 11월 13일 경호일 보자면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사라던가 아니면 신변상의 어떤 변화,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라던가 이런 신변상의 변화가 공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운영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금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입동이 들어와서 신의 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월별 운세는 미리 몇 달 전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신금 입장에서는 우선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대인관계 부분은 상당히 불리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1월 초부터 12월 7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다만 직업이라든가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호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남녀가 조금 이제 차이가 나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면이 운동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실속이 있게 좋은 운들이 이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지고 근데 자식이 있는 경우는 자식은 또 괜찮아요. 식상의 형태를 또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그러면 어떠하냐. 신금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집니다. 나를 챙기기가 어려워질 정도로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금전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 당일 갑자일 같은 경우는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신금 부분 분들께는 금전적인 기회가 상당히 많은 날이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님도 제법 있어요. 월요일에. 화요일은 11월 8일 을축일이에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축돌한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경제적인 기회, 또 금전 운 자체가 이날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상당히 높아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요일 11월 9일 병인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기 때문에 드디어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일적인 독립, 큰 회사에서 내가 독립해서 이날 첫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고 또는 장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아이템을 드디어 개시를 하게 되는 날이 수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1월 10일 정묘일 같은 경우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 또 일적인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날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일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이죠. 11월 11일. 무진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날 진토에서 입고를 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계약관계가 늦어지고 지연이 됩니다. 어떤 장애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금요일에 전산장애 같은 거요. 통신이라든가 전산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송사 역시 지연되는 흐름이 이날 발생이 되겠습니다. 사실 11월 달은 전체 운 자체가 좀 어둡습니다. 신금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렇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그냥 쪼개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토요일 11월 12일 기사일 같은 경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주문이 취소가 된다거나 또 환불이 되는 일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날. 심지어 거래 자체가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11월 13일 경호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일을 즉 주변인의 일을 내가 대신 해주게 됩니다. 대신 부담하게 되는 날입니다. 대타로 이날 일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입동이 들어오죠. 그래서 신의 월로 바뀝니다. 이제 이민년이고요. 미리 11월 운세 제가 업로드 해두긴 했는데 우선은 이 신의 월로 들어오면서 임수일간들에게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 아주 시원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로부터의 부족한 일이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 운세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상승하는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임수 모든 분들이 이번 주간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드디어 자신에게 주어지는 임무 그리고
주어지는 어떤 위치 또 사명감 같은 것이 불끈불끈 솟는 주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의 월로 들어가면서 한 달 동안 나라와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일 쪽으로 손을 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날 11월 7일 월요일은 갑자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희생하는 흐름이 보여요. 또 무리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건강도 좀 많이 떨어지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날 화요일 11월 8일 을축일은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임수가.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앞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뒤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수요일 11월 9일은 병인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어서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간병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 11월 10일 목요일은 정묘일인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환자를 돌보거나 또 돈을 써야 되는 지출권이 많이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간병을 하시거나 지출이 많이 생기는 날이고요. 금요일 11월 11일은 무진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산만해질 수가 있고 외부에서 심지어 간섭을 좀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날로 예측이 됩니다. 자신의 일을 자신의 결정을 못하게 되는 그런 간섭을 많이 당하시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이제 주말 들어와서 11월 12일 토요일은 기사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기존 생계 또 기존 생업 여기서 좀 타격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요. 끊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정리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거나 회사가 이제 사업을 접게 된다거나 이런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11월 13일은 경호일인데요.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여서 생각만 많아요. 이날 일요일은 생각만 무성하고 막상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머리가 좀 무거운 날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입동이 들어와서 신의 월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민년의 신의 월로 바뀌게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11월달 월별 운세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우선은 이 해수가 이제 중고 물품이라던가 이제 신품이 아니라 재생가품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재생성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다음 주 또까지 이어지겠죠. 남자분들 좀 어려워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우선 개수 주변 분들의 변화가 좀 많아요. 가족의 일에 대해서 변화가 좀 많은데 결혼을 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어떤 신상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자신도 새로운 일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달이에요. 한 달 운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럼 이번 주만 어떻게 되느냐. 개수 입장에서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윤활유가 되는 상황이죠. 상당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 무토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지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또 생기고 또 외로웠던 분들은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런 흐름들이 보여요. 첫 번째 날짜 갑자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 11월 7일인데 정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어서 직업에 대한 기회도 상당히 많고 금전에 대한 기회도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요. 화요일 을축일 같은 경우에도 정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축토란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본인에 대한 주장이, 본인에 대한 이 입지가 상당히 강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이날 일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립을 하시더라도 내가 이기는 흐름입니다. 자, 수요일 11월 9일은 병인일이 들어와서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데 놀러 가시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일단 유흥이나 또 일탈 이런 것들이 11월 9일에 벌어질 수가 있는데, 다만 시기가 시기만큼 사람 많은 곳이나 뭐 공항이라든가 특히 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인 곳 있잖아요. 거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11월, 왜냐면 이제 병인이라서 이게 병화가 위에 떠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뜻하는 상으로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 다음 11월 10일 목요일 정묘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요. 이성운이 아주 강해지는 날이에요. 멀리 나갈 수 있는 장거리 이동운도 같이 목요일에 들어오고요. 11월 11일 금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진토라고 하는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흐름인데, 진토 자체가 단단한 흙이 아닌 허토다 보니까 일의 속도는 매우 빨라요. 속도 자체가, 일정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금요일에 인기가 높아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1월 12일 토요일 기사일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여서 다소 게을러집니다. 귀찮아집니다. 누가 뭘 부탁을 하게 되면 그냥 넘겨버리거나 핑계를 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마지막으로 11월 13일 경호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어서 중단했었던 일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재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예전에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재회의 흐름도 보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